여기는 대구 청라한덕입니다. 유형문화재 24호. 1910년경에 지었으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110년 된 건물이네. 다른 건가? 다른 건가? 그게 오늘 일요일에서 이런 게 몇 개 있더라고. 네. 100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110년 됐네 대략. 그냥 왠지 평온한 느낌. 네. 여기 가족들이 또 그 선교사 챔니스 주택 이것도 1910년 정도에 지었네. 이영아, 너 거기서 뭐하니? 응? 집 지키니? 아이고. 약간 경계한다. 청라언덕 동무생각. 2009년도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내게서 변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 옛날 게 보존된 곳에 역시 대한민국은 터치스크린이 있구나. 이것도 그때 같이 왔나 보다. 또 자기들끼리도 좀 같이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병원 세우고 선생님들 교회 세우고 대성당 교회. 비가 오는 일요일 오후에 대구의 역사가 보존된 청라언덕을 거닐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다. 네. 박태준이가 누구죠? 청라언덕 그거 작곡가죠? 동무 생각 장국이. 아까 다 불렀던 그 노래. 동무 생각. 가보자. 두 번째 우리가 3일 만세 운동길 쌈지공원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대로 가면은. 이게 3일 운동길이라 그러던데. 3일 운동 대구 여기를 막 갔다 그러더라고. 신명학교는 3월 8일 대구 3일 운동에 교사 및 전교생 40명 징역 6월에서 1년의 선고를 받았다. 여기? 네. 저거 저거? 네. 가볼까요? 자, 3일 만세 운동길입니다.
갤러리가 있어서 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대구가 근대 거 많이 보존해놨다. 다른 도시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봤던 그 제일 모지. 그것도 사실은 그냥 팔아버리면 끝인 거거든. 계산성당으로 갑시다. 계산성당. 서울과 평양에 이어 세 번째로 세워진 고딕 양식 하면은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 오, 1902년 완공. 1902년에 완공됐으면 120년 됐네. 오. 미사 중인가? 아니, 미사 중은 아닌 것 같은데? 살짝만 볼까? 좀 아닌 것 같아. 오, 안에 되게 멋있어. 미사 중 아니야. 그래요? 진짜 그 신부님 쓰는 그 제단 쪽이 그 아까 로마네스크 양식? 그러니까 건물 형태는 멋있다 진짜. 주한 대구 프랑스 문화원이 여기 있네요. 부사충과 뽕나무 골목이라. 이건 뭐 안 되냐? 아, 실제 뽕나무를 심어놨어. 이게 뽕나무거든. 아, 그런가? 예. 뽕나무예요. 뽕나무다. 듣고 보니 그렇게 보이네. 아, 난 무슨 그 보존된 그런 집인 줄 알았더니 시래기 정식 정문점이다. 옛날 때 그대로? 응. 여기도 좀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응. 그지? 느낌적으로? 응. 시래기 정식 7,000원. 그 다음에 근대 문화 골목. 이상화 고택 60m.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데야? 바보 주막인데 협동조합 봉화막걸리 전문점? 바보 주막. 고택인데 이게 지금. 네, 이상정 고택. 근데 봉화막걸리. 진짜 저기 주전자들 저기 올려 있는 거 봐봐. 참 나름 디테일했어 저거는. 많이들 올 것 같은데, 영업할 때는. 이상정 장군 고택이니까 독립운동가였다. 그지? 대구 최초 서양화 화가. 운치 있습니다.